네, 새해 복 많이. 이 노래 새해 노래로 많이 그 듣는다고 해서 틀고 있어. 내일 새해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니. 아무튼 다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고 이제 앞으로 2020년 이제 너무 좀 바빴던 해였고 참 3개월 동안 되게 빡셌고 이제 끝났고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아마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질 거야. 예.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지고 이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잠깐 킨 거야. 나는 이제 지금 또 새해에는 또 이제 어제 애들이랑 이제 고기 파티 하고 또 그 뭐야 이제 덕담 나누고 이제 올해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 복 이벤트로 이제 오랜만에 예전에 했던 다들 새해인데 이렇게 라이브를 보고 있다니 렉이 왜 이렇게 걸릴까. 지금 다름이 아니라 이제 롤토체스를 지금 애들이랑 하려고 켜가지고 롤토체스를 하려고 켜가지고 새해 기념으로 딱 몇 명만 한번 하자. 몇 명만 영상 한번 하자. 다들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새해 뭐 사실 뭐 새해가 바뀐다고 해서 이제 주변에 많이 좀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그냥 이제 뭐 나 같은 사람도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혼자 시작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고 해내고 싶었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뭐야 정말 다이어트 쉽지 않지. 헐, 안녕하세요. 안녕. 헐, 미쳤다. 어떻게? 그래, 새해인데 뭐 하고 있니? 술 먹고 자다가 방금 일어났어요. 술 먹고 친구들이랑. 네. 요즘에 아까 얼굴 살짝 빨갛네. 그래. 뭐 새해 목표 하나씩만 얘기하고 끄자. 자, 새해 목표가 뭐야? 새해 목표. 돈 많이 벌기. 돈 많이 벌게. 오케이, 화이팅 한번 외치자. 화이팅, 마시면 화이팅. 화이팅. 잠깐만. 자, 딱 몇 분만 하고 이제 또 각자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야 되니까. 대박! 새해부터 또 이게 또 파티를 열고 있네. 뭐야? 오시면은 난 몰라요. 뭐 하고 있네? 안녕하세요. 오시면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구나. 네. 진짜 팬이에요. 몇 살이야? 스물. 고마워.
26살이. 아, 그 충분한 새해를 많이 겪었네. 새해 많이 겪었네. 그럼. 자, 그거 뭐 새해 목표, 새해 덕담 한 마디 하고 끊자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승승장구하세요. 화이팅. 새해 목표가, 새해 목표가 뭐야? 새해 목표가. 어, 고마워, 고마워. 아, 진짜 멋있어요. 짱. 오케이. 짱짱맨. 짱짱. 많이들 술을 먹고 있네. 저기 4인 이상 한 명만 더 있으면 4인 이상이라서 조심해야겠네. 라스트로 한 명만 더 하고 끝냅시다. 우와. 어, 그래 친구. 아, 근데 저 지금 쌩얼이 러브를 못 보여주겠는데요? 안 보여도 돼. 아, 진짜요? 네. 우와. 우와, 저 오빠 엄청 좋아해요. 저 오빠 엄청 그래, 그래. 문자 투표까지 했는데. 어, 고마워, 고마워. 너의 소중한 표. 네, 우와. 고마워. 네. 저 진짜 오빠 너무 매력 터지고 진짜 오빠 너무 멋있어요. 어, 고마워. 진짜 고맙고. 왜 이제 새해 됐는데 왜 집에만 있어? 집에만 있어야 되는구나. 아, 저 맞네. 어, 그죠. 네, 그냥 최근에 파티는 그냥 크리스마스 때 하고 오늘은 그냥 자다가 12시 10분 전에 일어났거든요. 종 울리는 거 들었어? 아니요, 못 들었어요. 아이고. 그럼 뭐 새해 목표? 저요? 취업하는 거요. 어, 그래도 아, 취업. 나 몇 살? 저 지금 26살이에요. 아, 그럼 아직 더 이제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. 나도 그때 빚을 받기 때문에. 네. 우와, 그래서 새해에는 꼭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. 와, 감사합니다. 아, 대박이다. 오빠 전 실제로 보고 싶어요. 네, 우리 코로나 끝나면 공연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고. 네, 아, 제가 지금 쌩얼이라 얼굴도 못 보여줘. 아,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집에서 사실 쌩얼이 있어야지 그럼 화장할 수 없잖아, 그렇잖아. 네. 네, 화이팅하고 끊자. 네, 오빠 사랑해요. 여기 하트 어디 갔지? 어, 하트. 하트.